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게 구글 플라이트 화면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싼 값으로 빨리 여행지를 찾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구글 플라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곳, 쉽게 말해서 출발지, 서울공항에서 어디로 가는 행선지를 치진 않고, 단지 지금 보면 서울에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날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9일에서 뭐한 7일에 간다. 이렇게 날짜를 치고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지금 가능한 항공 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닐라, 코타키나발루, 예를 들어서 코타키나발루를 26만 2,500원에 간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은 제주에어가 지금 라운드 트립이 26만 2,500원에 갈수 있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주에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는 시간, 날짜, 그다음에 오는 시간, 날짜.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확인한 다음에 예약하는 부분은 어디가 나오나?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 23만 8천원, 괌이 28만 5,814만. 괌 역시 제주에어네요. 제주에어가 출발 시간 8시 1시 35분 새벽 아침 도착 난스탑 4시간 25분 비행. 이렇게 구글 플라이트로 인천공항에서 갈수 있는 저렴한 비행 관광지. 저렴하기는 마닐라가 가장 저렴하게 보입니다. 마닐라는 어떤 비행 노선이 있나? 세부 퍼시픽. 에어아시아. 제주에어. 이렇게 괌 코타키나발루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선이 오픈이 돼 있는 경우에 아마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뭄바이가 지금 51만 5천원인데 푸꾸옥으로 가서 가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갈수 있습니다. 날짜만 정확하게 맞으면.